왜 우리 뭐 그래도 3시간짜리 그러니까 얘는 뭐 일하나 지나가나 3시간짜리 되면 죽으러 살아러 전진이 아니야. 근데 이제 본인 차가 못 가는 길은 아니니까 연 가도 3시간이고 바꿔야지. 인도 직원은 참 대단한 길이야. 나쁘지도 않고 그죠? 그럼 이게 뭐 웬만큼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 못 가진 않거든. 아, 이런 데서 비미가 한 마리 잘 봐 아우님. 예. 응? 뭐 오래된 길인데 그럼 경상도는 어째 길을 냈을까 말하자 뭐 이런 데를. 근데 이거 100만 물짜리 길이 맞네. 이런 경치 좋은 데가 없어.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그거 못 넘어간 게 더 잘 됐네 그게. 울진 이거 봐 기본공사가 제대로 돼 있잖아 어쨌든 이제. 이거 봐 돌 쌓아놓고. 아이고 이거 단풍이 익을 때쯤 되면 정말 좋겠다. 아, 누가 물어봐도 절대 가주지 마라 이거 어딘지. 바람 좀 찾아가려도 못 찾아갈게요. 그 성분을 따다가. 근데 빠꼬미들은 요거 그 경로를 싹 추적을 한다니까. 아 여기서 이렇게 그쪽 이런 식으로. 아이고 난 근데 저기 솔직히 이제 소원 풀었어. 나 이런 인도 진짜 한번 가보고 싶었어. 정말로. 이 강원도 저쪽으로 가보면 짤록 인도가 있어. 짤록이 뭐 많이 가도 25분 길 이런 거. 이렇게 장대한 인도는 없다니까. 근데 이제 아우님도 운전 많이 했지만 이게 만약 포장길 같은 벌써 다 지나갔어. 꼬부리 이리 오니까 그렇지. 여는 해발이 얼마 되는 거? 잠깐만요. 600. 아 만만치 않다 그지? 말이 600이지. 하도 웬만한 동네 산보다 높아요. 그러니까 구불구불 고갯길을 다 지났어. 오나기를 맞은 에서 다 지났어. 행여나 잠들었어 손이 생각이. 저 위에 경치 좀 봐봐. 소나무. 이야 멋지네. 대단해. 키가 크네. 혼자서. 우리 둘이 바람은 들끓한 바람이 불고. 아이고. 근데 경치도 좋네. 넘어가는 게 전망도 안 보이고 하면 깝깝하거든. 아이고, 또 봐. 지금 타고 오고 있네.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길이 없다면 이건 불나면 지켜볼 수밖에 없어. 헬기 외에는 그 헬기는 근데 한계가 있다고 그게. 저 완전히 진화하고 하는 건 사람이 인력으로 해야 되거든. 아 시청자 여러분 경북 봉화의 어느 산길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아주 장대한 임도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. 중간에서 돌아 내려가면 편한데 아 유튜버 하는 자가 어찌 이런 좋은 데를 피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. 나중에 눈이 살짝 왔을 때도 좋고. 아 눈이 오면 위험해서 안되겠다. 하여튼 단풍이 멋있게 물들면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그런 산길이 될 것 같은데. 정확한 산길의 위치는 하여튼 모르겠지만은
아주 무지무지한 산길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. 도깨비가 요 근래 산을 넘었을 때 정선 동강에서 네, 정선 남면 쪽으로 넘어오는 그 산길을 넘어올 때 굉장하다 이랬는데 여기에 비하면은 새끼입니다, 새끼. 가장 최악은 탁 막아놓고 돌아가시오. 이쯤이면 저 동네 더 가깝잖아요, 그죠? 그렇지. 저쪽에서 길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요거를 저서부터 만들어 올라가면 그것도 미치지다, 이거 그죠? 이쪽으로 오기도 빠른데. 그게 이게 이제 봉화군에서 길이 있을 것 같긴 하고 만들었으니까 이게 산불도 끄고 이런 정도로 이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지. 아유, 한편. 한편 뭐 20, 30분 안에 판결 나겠지. 아, 이러다가 바로 마을 끌고 쏙 내려갈 수도 있어. 그래 하면 뭐, 보시고. 아, 우리 아우님 불안한가 보다. 불안한 게 아니라 너무, 여기서 돌아가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갖고. 아, 이 야구지, 나무들이. 간벌을. 경우가 이제 그런가. 간벌 시험장인가. 소나무 좀 봐봐. 참 멋지네, 멋져. 되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오지 않는데. 아니, 못 가. 나 갈 수는 있지. 뭐, 아직도. 지금 우리가 돌아온 게 한 시간도 못 왔어, 사실은. 그렇죠. 길게 느껴져서 그렇지. 지금 한 30분 왔어. 뭘 봐봐. 명치가요, 한마디로 축이네, 이게. 이런 산길이 다 있어, 도대체. 돌굴러 내려오고. 떼어서 내려오고. 오, 저기, 축 사망이네, 저기. 저기, 저기 앞다리 되면, 그게 뭐, 찐빵 되는 거지, 찐빵. 전화가 되면 뭐, 아무것도 없어. 그럼, 나중에 이제, 저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뼈가 발견됐다. 어쨌든 참 대단한데 너무 뭐네. 대단한데 너무 뭐. 여기다 갑자기 마을로 빠진 길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? 한 길은? 그렇긴 아직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들어가야 돼? 아니, 뭐, 난 한 시간 들어가도 좋아. 그래. 저 이제 나왔습니다, 저. 응? 마을 나왔어요. 이게 어디야? 응? 저 석포. 석포죠, 그죠? 맞다. 아까도 보니까. 맞네, 맞아. 석포죠. 맞아. 근데 저리 빠지는 길이 없을지도 몰라. 계속 안 빠지고. 계속 돌아야 된다니까? 그래서 지금 이제, 이게, 아, 위험하네, 길이야. 그쪽하고는 이제 백진경 쪽에서 멀어졌네, 이게. 멀어졌지? 네, 저쪽이야, 백진경, 저쪽. 저기 다시 석포 쪽으로 좀 방향을 들었는데 벌써 그 마을하고 연결됐나요? 육성대 그 마을 전에 갔던 그 마을 그 말고는 육방법이 없네. 아니야, 출구가 없을 리가 없어. 어디로 나가든 출구는 있다니까. 아까 저런 길은 몰라도 이런 길이 출구가 없으면 말이 안 되지. 저거 봐라, 돌고래. 조금만 더 가면 큰 게 나온다. 이따가 봐야 돼. 여기 쟤를 꼴짝 넘어간 것 같은데. 여기가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. 맞아, 그 동네. 옛날에 육동네, 그 동네. 그 동네 연결된 그 동네로 연결돼요.
그때 끝까지 안 들어가 보셨죠? 여기 아니 그 그때 그 저마 한번 들어가셨잖아요. 기억나십니까? 어디? 그러니까 육성정에서 석포 오는 길에 조그만 다리로 해서 아 그 끝까지 못 가봤어. 그 말 한번 들어가셨잖아요 그때. 아 들어갔는데 네, 마지막에 그때는 2차가 아니고 아 택시였나? 택시였단 말이야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자신감 없이 돌아 나왔지. 그 마을로 내가 집 들어질 것 같아. 아 그럴 것 같다. 그 위에 네, 네. 길이 계속 있더라고. 그러면 거기랑 연결되는 게 말이 돼요 지금. 그 당시에도 연결된다 그러면 좁은 길이 있더라고. 이거 새로 길을 깎았는데 아 참 저 길이 연결되나? 되겠지.